안녕하세요, 소영입니다. 오늘은 제 방 소개와 간단하게 제가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책상에는 이렇게 제 노트북과 제 공책들, 다이어리가 있습니다.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향의 캔들, 그리고 제가 힘들게 접은 별 달려봤죠? 다이어리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써요.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촬영한 날 끝! 꾸미지도 않고 해가지고.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공책입니다. 조금 자랑을 하자면 뭐 이런구나, 뭐 이런 그림들을 마취해도 하고, 또 최근에는 저는 젤리 귀엽죠? 그리고 요즘은 톰을 그리고 있는데 지우개가 없어서 완성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제 노트북 배경화면도 크랙패드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거라서 굉장히 제 애정이 듬뿍 담긴 저의 그림입니다. 자, 요즘 듣는 노래들이고, 이렇게 책상을 마무리하고, 그리고 저의 최애 플레이스 바로 제 침대인데요. 이 침대에 있는 커튼도 다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거고요. 짠! 제 침대가 나옵니다. 이렇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있는 엽서가 하나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디즈니 전시회에서 산 굉장히 아끼는 엽서인데, 왜 이렇게 뜬금없게 위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 않고 밑에 있냐. 제가 여기서 사실 캔들을 켜고 있다가 이렇게 검정색 그름이 생겨버렸어요. 이거 너무 지워지지도 않고 가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. 자기 딱 직전에는 무엇을 하냐면요, 좋아하는 인형인 양말이를 안고 유튜브를 보고, 뭐 저희 댄스 보컬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, 뭐 노래를 찾으면서 핸드폰을 하다가 잠에 듭니다. 여러분들은 핸드폰 꼭 끄고 자세요. 굿나잇. 여러분, 오늘도 수고했어요. 건강 꼭 유의하세요. 잘 자요.